원래 콘티가 따로 있었었는데 이제 그 콘티대로 이제 못하게 되고 이제 남해 어느 리조트 같은 데 가서 찍었는데 이건 또 이제 그거 되게 광고처럼 나왔잖아요. 커피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광고처럼 나와가지고 찍을 때도 아니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메이킹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막상 이렇게 되게 나온 거 보고 이 비주얼적인 것들을 보고 아 되게 잘 찍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랑 파트스는 이제 해금이랑 또 다른 느낌으로 또 제가 좀 아끼는 이게 하루만에 다 찍은 거거든요. 제가 2014년? 15년 이후로 하루만에 다 찍은 뮤직비디오 처음이었어. 오 할 게 아니라 그만큼 뭐가 없잖아요. 뭐가 없잖아요. 네. 아무튼 뭐 네, 이번 그 예, 투어를 하면서 앨범 활동을 이제 투어와 여러 가지 이런 이벤트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 되게 어떠세요? 뭐 볼거리가 좀 많나요? 네. 네. 진짜 좀 많이 준비를 하고 난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너무 많이 준비를 해서 뭔가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좀 열심히 준비하기도 했고 그리고 투어하면서도 아, 원래는 이제 이러한 되게 이러한 뭐 앨범 발매와 함께 하는 이벤트들을 항상 되게 저는 좋아했었거든요. 어릴 적에도 뭐 팬사인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가깝게 이제 보니까 굉장히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 의미로 1부는 여기서 끝입니다. 2부가 있어요. 2부가 있어요. 엄청 하지 마시고 1부는 이렇게 에? 아니야 19장은 여러분도 지금 놔두고 싶은데 여기는 이제 시작과 끝맺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진짜 이거 엄청 불편하고 3피스랑 이거 보셨어요? 진짜 불편해요. 이거 잘 익숙하지만 근데 요새 좀 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급한 상태니까요 여러분들 데이트 좀 정리 좀 하시고요. 운동하세요.